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STX 볼게요. STX 흐름 괜찮죠? 지금 올라갈 확률은 좀 높아 보이고요. 8,000원대 지지해주면서 거래량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올라갈 확률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꺾일 확률도 있으니까 그때 추매를 하신다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X 중공업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한번 윗골이 좀 큰 거 하나 나올 확률 좀 있고요. 그 이후에 날아갈 것 같네요. 네, 여기도 단타 구간 보이는데 네, 물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추매는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훅 빠질 때 들어가려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요즘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어차피 12월 매각 완료 시점에 급등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점은 넘어갔습니다. 2,580원 이상은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 가격은 아니고 사실 2,700원 때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초단기로 봤을 때 저도 좀 샀고 제 아는 지인들도 이때 요날 이렇게 해서 매수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중장기로 봤을 때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5성 첨단 소재 때문에 좀 살짝 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느 정도 한 6% 네, 많이 올라갈 때는 12%씩 올라가는데 좀 불안하죠. 오늘 좀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뭉 떴으니까 좀 다시 내려올 확률 있습니다. 초단기로 봤을 때는 12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 뭐 1100원대도 좋고 해서 대략 한 1300원 부근에 매도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라면 내년에 급등이 안 나왔다면 그때 한번 조금 비중 늘려볼 생각입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꺾일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딱 이 지지선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를 했고요. 2480원에 매수했는데 평균 평단이 한 요정도 됩니다. 이제 2600원 아래가 됐고 충분히 빠져나올 평단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정도 익절하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급등 나오면 빼려고 했는데 뭔가 신호는 있는데 안오네요. 네, 일단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익권 바뀌면 어느정도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 봐서 더 추매를 할 것 같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대북주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대주주 악재도 있고 해서 제가 이때 추매한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어차피 급등 한번 나오면 다 메꿔지니까 이건 뭐 패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보시면 요 정도 가격에 5,000원 이하에서 나쁘지 않은데 평단 높으신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추매하셔도 되는데 여유 없으신 분들은 뭐 굳이 추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푸른 기술도 좀 왔죠. 네, 일단 15,0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매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 주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좋죠. 네, 3,000원 부근까지만 오면 어느 정도 좀 매집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5,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때 아주 조금 샀는데 지금 이 구간에도 단타 구간 살짝 나오긴 합니다. 4,000원에서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초단기로 봤을 때 4,000원 부근 이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작업도 가능하긴 한데 당장은 추천 안 하는 종목입니다. 네, 좀 더 자리 잡히면 그때 비중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유비 오늘 5주 거래됐네요. 그때 제가 이 정도 가격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때 매도를 해도 상관없고 조만간 2만원 정도 뜨를 때 매도하셔도 상관없는데 초단기로는 1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재무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이 정도 가격이면 예, 한 번은 25,000원에서 24,000원에서 3만 초반 정도 예, 매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릭스 뉴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계속 한 번씩 찍어주지 않나요? 그죠? 네, 여기 저항이 있는데 저점에서 잘 사시면 돼요. 10만원 이하에서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급등 한번 빵 터지면 그때 매도하시면 대략 15만원? 그러니까 50% 정도 되겠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13만, 14만원까지는 오를 확률 높기 때문에 뭐 여유 되신 분들은 뭐 더 물리신 분들 매수하셔도 되고 평단 너무 높지 않으면 뭐 대기하셨다가 나중에 수익 날 때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3,200원 여기가 매도점이었죠.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못 올라가고 일단 4,000원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거래량 은봉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차트 본 다음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2,500원, 700원 정도까지 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패턴 매매 안 하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이 가격 오면 매수한다 그랬죠. 근데 아직 제가 매수는 제가 못했어요. 다른 종목 사느라고 못했는데 사실 좀 더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 안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무튼 좋은 가격은 딱 요 정도 이하로 사시면 됩니다. 24,000원 이하. 그래서 빅뱅 앨범이 곧 나오겠죠. 일단 앨범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 빅뱅이 당장 힘들더라도 뭐 GDN 태양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YG 그 양현석 씨 건에 대해서 무혐의 또 나온 것도 있어서 탄력 받으면 3만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28,000, 3만원까지는 금방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3,000원이 이제 단기 매도가죠. 딱 보시면 그냥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계속 꺾이고는 있어요. 당분간은 추매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할 생각인데 급등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조만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들고 있고요. 2,700원 이하에 내려온다면 매수 조금 더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탄력 나왔어요. 그래서 제 평단 2,680 몇인데 네, 그 정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익권 거의 이제 되겠죠. 여기도 대략 한 3,000원 정도, 짧으면 2,740 정도 1차 매도 잡고 있고요. 2차는 3,000 잡고 있는데 웬만하면 3,000원 부근에서 한 절반 정도 털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올라갈 확률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IHQ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 주라서 산 거고요. 얼마 전에 거래량 터지고 좀 내려왔었죠. 그래서 지금 1,800원대는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1,800원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때 사실 거 한 1,600, 700대 사실 거 좀 더 모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800원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딱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2021년 내후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뉴스가 뜨겠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마블도 있고 일단 디즈니 뭐 이번에 디즈니 나오는 픽사 디즈니 원래 있던 캐릭터부터 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게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원래 있던 캐릭터로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디즈니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IHQ 같은 경우는 지분의 3%를 디즈니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살짝 길게 와서 내년 중후반까지 잘 모아갈 생각이고요. 당장은 매수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할 거고 지금 가격 괜찮아요. 네. 메스모 보겠습니다. 메스모 뭐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제가 이날 운 좋게 사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제 팔진 않았어요. 제가 아직 비중을 높이고 있는 단계라서 팔진 않았고 평균 단가가 지금 거의 1800 초반 1700 올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매 1600원대는 제가 매수 못했고요. 1700원대에 지금 3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제가 매수를 해서 1800 초반에 지금 평단이 와 있고요. 초단기로 봤을 때는 1700원대 매수해서 1800원 넘으면 이제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프로 수익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여유 있게 봤을 땐 1800, 40, 50 그 위는 1900 이 정도로 해서 나눠서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좀 길게 가져가실 분은 지금 1700원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밀리더라도 1770 정도면 예, 나중에 아무리 밀려도 수익 잠깐 찍고 내려올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1700원대 매수하는 거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환가액 조정 1800원이네요 1875 그렇다면 1700원대 너무 좋다는 얘기죠. 네, 조만간 한번 뜰 거예요. 뜨기는 네, 다시 1800원대로 올라올 텐데 한 달 안에 이 구간에서 1700원대에서 많이 매수하시면 확률상 한 70% 80%는 수익 보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